소고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해 먹으려고 눈 뜨자마자 주방에 나와서 지금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놨거든요. 이거는 그냥 국거리 용이자 뭐 카레 고기 용으로 많이 쓰는 스튜 비프.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잘라갖고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좀 많죠? 한 반만 써야겠다. 여기에 무 사놓은 거 있어서 이거랑 쪽파 그리고 마늘 이렇게 넣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를 보고 만들 거예요. 제가 지난주에 한품에서 한국식품하고 마스크 이런 거 시켰는데 오늘 도착을 했어요. 그거를 지금 딱 열었거든요. 큰 박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박스가 작네요. 여기가 테트리스 실력이 엄청나시다고 하는데 하긴 이렇게 해야 또 종류가 적게 나가니까. 그래서 이 김치, 이거는 비비고 볶은 김치. 이거 세일도 했었고 또 그냥 가격도 되게 싸? 거든요. 그래서 손님 맞추기에 좋더라고요. 한 사람당 두 개까지 살 수 있다고 해서 두 개 시켰고 그리고 해초곤약, 해초곤약도 두 개 시켰어요. 이게 향이 괜찮더라고요. 그냥 냄새도 많이 안 나고 한번 헹궈서 먹어야 되긴 하겠지만 미국에선 이런 거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한품에서 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. 그리고 강된장 세 개. 제가 지난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되게 간편하고 또 맛도 괜찮고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시켜봤는데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. 이게 마스크가 엄청나게 세일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원래는 200 몇 불인데 52불인가? 예, 샀거든요. 총 100장이고요. 이렇게 낱개로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100장이 박스에 안 들어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 검정 마스크를 남편이 좋아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학교 가거나 일하러 갈 때 꼭 검정 마스크, 검정 KF를 쓰더라고요. 지금 몇 개 안 남아서 또 시켰고 그리고 이 마스크를 사면 이 오징어 이거는 구운 참 진미 오징어 사은품으로 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통밀국수. 이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통밀국수, 기리국수, 뭐 단호박국수 이런 게 많았는데 저는 우선은 무난하게 그리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이 통밀국수를 시켜봤고요. 이거는 유통기한이 내년 8월까지예요. 그래서 그냥 천천히 먹으면 될 것 같고 간편 미역국. 제가 이거 결혼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플 때 이거 먹었거든요. 이게 그냥 다섯 개 들어있는데 칼로리가 진짜 낮아요. 그리고 진짜 가벼워서 35칼로리. 고기도 들어있고 그게 맛있더라고요. 제 입맛엔 진짜 잘 맞았어요. 그리고 또 다이어트 관련 제품 곤약밥. 곤약밥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단오샵이나 아니면은 여기 그로서리 서울 거 다른 곤약밥 현미 곤약밥인가? 그거 많이 먹었었는데 그 이번에는 찰보리 흑미 곤약밥으로 시켜봤어요. 이게 세 종류인가 팔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칼로리가 일단 제일 낮았고 제가 원래 흑미밥을 좋아해서 이거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습니다. 다이어트를 한다는 소리입니다. 또 하나는 파차. 이것도 출출할 때 그냥 뭔가 살짝 달달하게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킨 거고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커피를 좀 줄이기 위한 대체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? 파차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짬뽕 건면 4개 들은 짬뽕 건면
신라면 건면도 한동안 잘 먹었었는데 그거 좀 질려서 이제 안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거 시켜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남편 입 심심할 때 먹으라고.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 뭔가 시키는데 이런 거 안 시키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. 자갑이랑 티라미수 맛 아몬드. 이거는 남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를 먹기 위한 마파 두부. 냉장고에 두부가 3개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니까 최대한 냉장고를 비우고 가려고 이것저것 냉장고 파먹기 요리를 하는 중입니다.